이게 된 거야. 알겠죠? 완벽한 조수가 되었어. 자, 이번에는요. 자, 이제 뭐죠? 프리폴 배웠죠? 그 다음에 vertical artist motion 배웠죠? 이번에는 뭐 배워야 돼요? 프로젝터 모션 두 개 배워야 돼요. 뭔지 알죠? 프로젝터 모션? 프로젝터 모션이 뭐죠? 자, 프로젝터... 야, 프로젝터라는 게 무슨 뜻이야? 프로젝터라는 건 어떤 발사했다는 뜻이야. 이거 뭐야? 프로젝터라 그러지? 하늘에 있는 거? 왜? 빛을 발사하니까요. 맞아, 맞아. 그래서 프로젝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프로젝터 모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공을요. 차야 되는데 여기 높이가 h예요, 여러분. 공을 차야 되는데 자, 찍어 찬 것도 아니고 감아 찬 것도 아니고 코바로 찬 거예요. 그 말은 코바로 찬 건 뭐냐면 이렇게 이니셜 블라스로 플랫하게 찬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니 올라가니 떨어지니 당연히 떨어져야겠지. 왜? 뭐가 있으니까. 그래비티가 있으니까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내가 왼쪽에다가 뭐 형광등 위에다가 형광등을 놓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다고 치면요. 이 새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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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죠. 맞아 안 맞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그림자만 한번 볼게요. 그림자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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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안 해요? 오겠죠? 이 새끼 그림자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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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죠? 맞아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 새끼가 봐요. 그래비티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당기죠? 말해보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죠. 그럼 잘 봐요. 이 새끼가 mg만큼 당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mg는 얘를 빨라지게 할까 느려지게 할까 아니면 그냥 밑으로 당기기만 할까? 밑으로 당기기만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 블라스트리는요. 이 초록색의 성분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겠죠. 왜? 이게 서로 몇 도니까? 90도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민다면 빨라졌을 것이고 이렇게 민다면 느려졌겠지만 이렇게 당기니까 빨라져요? 느려져요? 그냥 꺾이기만 해요. 꺾이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어요? 90도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V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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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나시예요. 그럼 잘 봐요. 이 새끼 속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얘는요 V나스로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모션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요? 이게 evenly space가 되어 있죠? 간격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모션이에요? 말해볼래요? constant velocity 모션이에요. 몇 번씩 써야 돼요? 말해봐요. 1번씩 써야 되죠. 1번씩 공식이 뭐예요? S는 VT가 되는데 자, 여기다 뭐 써줘야 돼요? 이를 V나스로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겠죠. 이해 되겠어요? 그런데 잘 봐요. 얘는 무슨 모션으로 보여요? 말해봐요. 그렇죠. 컨셉 엑셀러레이션 뭐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가 똑같으니까 말해봐요. G가 똑같죠. G가 똑같으니까 뭐도 똑같아요. 말해볼래요? MG도 똑같죠. 근데 이게 아까 배운 무슨 모션이에요? 그냥 그대로. 프리폼 모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프리폼 모션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요. 결과적으로 그냥 프리폴이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리폴은 아까 전에 2번, 3번, 4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너희들은 이따가 집에 가서 노트는 여기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노트 보고 똑바로 하세요. 알겠어요? 내일 검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이 새끼가 뭐가 되었냐면 T는요. square root of 2H over G라는 식이 있었고요. 얘는요. V는 루트에 2GH가 있어요. 내 얘기가 없으면 너 죽었어. 아무튼 잘 봐요. 이 공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초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그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3초 걸리겠죠. 왜 그림자니까. 얘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3초 걸리죠. 그럼 얘가 12초 걸리면 이게 몇 초? 12초. 얘가 몇 초? 12초. 그럼 얘가 6초 걸리면 몇 초? 6초. 그럼 얘가 6초 걸리면 6초겠죠. 그럼 잘 봐요. 이 시간이 이 시간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요. 그럼 얘가 어디다 찔러넣으면 돼요? 여기다 찔러넣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찔러넣어봐요. 뭐가 되죠? 루트에 뭐가 된다? 2H over G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튕기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니셜 블라스티랑 높이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더 멀리 도착하고 싶으면 두 가지만 바꾸면 돼요. 뭘 빠르게 하거나 이니셜 블라스티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더 높은 데서 던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첫 번째 프로젝터 모션은 무슨 모션과 무슨 모션이 완벽하게 블렌드가 된 거예요. 말해볼래요? 프리폴 모션과 아니 프리폴 모션과 무슨 모션? 컨스턴트 블라스티 모션이 완벽하게 블렌드가 된 게 정확하게 그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프로젝터 모션에서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배워봅시다. 프로젝터 모션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어. 얘를요 이렇게 이니셜 블라스리로 자 각도 앵글이 있는 채로 이렇게 쏘아 올린 게 바로 이게 자 프로젝터 모션 두 번째가 돼요. 이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네. 누가 봐도 딱 반으로 접혀요? 안 접혀요? 접히죠? 올라가는 3초면 내려가는데 3초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잘 봐요. 또 웃긴 게 얘가 비나시잖아요? 그럼 잘 봐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를 V낫의 무슨 성분 말해볼래요? Y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해볼래요? V낫의 뭘 것 같아요? X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잘 봐요. 여기에서 요거는 뭐랑 똑같을까요? 말해볼래요? 말해볼래요? B낫과 똑같지 않겠니? 아까 동준이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네. 그러면 잘 봐요. 얘는 뭐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말해볼래요? B낫의 뭐랑 똑같을 것 같아요? Y랑 똑같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동준이 기억나 안 나? 기억나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 것 같아 얘들아? 말해볼래요? V낫의 X랑 똑같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만 얘기해보자. 요 점에서 이게요 예를 들면 10m/s이고요 이게요 예를 들면 5m/s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걸 몇 m/s일까? 말해볼래요? 10이겠죠. 이걸 몇 m/s일까? 그렇죠. 이거 안 가르쳐준다고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건 누굴까요? 말해볼래요? 여기가 되겠죠. 이거 완벽한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제 뭐냐면 얘를 반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쳐볼게요. 왜? 대칭이니까. 맞냐 안 맞니? 그렇다가 그럼 잘 봐요. B낫의 X는 뭘 것 같아요? 말해봐요. B낫의 뭘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새끼는 뭘 것 같아요? 말해볼래요? B낫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잘 봐요. 그림자를 그려보면요. 이 새끼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그림자를 그려보면 저 새끼는 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가는 이니셜 보아스리가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를 그리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얘는 무슨 모션이에요? 말해볼래요? 누가 봐도 얘는 무슨 모션이죠? 컨스턴트 무슨 모션? 벨로시티 모션이죠. 근데 컨스턴트 벨로시티인데 스피드가 얼마예요? 비나시아 비나 x예요. 비나 x죠. 그 예쁘게 쓰면 뭐가 될까요? 비나스에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요 무슨 모션이에요? 정확하게 vertical launched motion 맞아요, 안 맞아요? vertical launched motion이죠. 그럼 initial velocity가 비나시아 비나 y예요. 말해봐요. 비나 y가 되겠죠. 비나 y라는 건 다시 쓰면 뭐가 된다? 비나세 사인 세타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vertical launched motion은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제일 쓸모 없다 그랬죠? 3번이 쓸모 없다 그랬고요. 너희들은 이거 썼어야 돼요. 집에 와서 이따 내일은 써와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t는요 비나세 g가 되고요. 바로 h는요 비나 제곱의 2g가 돼야 된다라는 거. 너희들 이거 집에 와서 해봐야 돼요. 동영상 보고 똑바로 해요. 잘 봐요. 그럼 얘를 고쳤어야 되죠. 뭐라고 고쳤어야 돼요? 뭐라고 바꿔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쓴다면 뭐라고 고쳤어야 돼요? 말해볼래요? 비나스 뭐라고 써야 돼요? 사인 세타 오브 뭐라고 써야 되고요? G라고 써야 되고 이 새끼 뭐 해야 돼요? 말해볼래요? 비나스 제곱에 뭘 것 같아요? 사인 제곱 세타에 뭐라고 써야 돼? 2G라고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이게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여기 S는요 BT인데 이걸 뭐라고 고쳐야 돼요? 말해볼래요? 비나스에 뭐라고 써줘야 돼? 코사인 t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얘를 여기다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면 뭐가 될까요? 말해볼래요? 비나스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뭐예요? 말해봐요. 비나스에 뭐예요? 말해봐요. 사인 세타 곱을 뭐예요? G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하프 거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거리는 정확하게 저거의 몇 배일까요?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 S max는요 뭐가 될까요? 말해볼래요? 이거 두 배 해봐요. 뭐죠? 2V0 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오벌 뭐가 돼야 돼요? 말해봐요. G가 되죠. 여러분 잘 봐요. 메스투시나 프리카를 했거나 알지브라 2를 했던 사람은 2사인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인 2세타라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V0 제곱에 이게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S max가 더 멀리 가고 싶으면 각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면에 가거나 뭘 조절한다? 던지는 이니셜 스피드를 조절하면 돼요. 맞아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니? 얘는 안 가능하죠? 맞아 안 맞아. 가기 어렵잖아. 그럼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 각도랑 스피드밖에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잘 봐요. Y는 sin EX라는 건 period가 2 over 2 pi over 2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 새끼는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잘 봐요. 이 새끼가 맥스가 되려면 어느 점일까? 말해볼래요? 어느 점일까? 요 점이겠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기가 아까 전에 파이가 왜 파이 2 파이 over 2니까 피리어드가 half 파이가 되고 그 옆에 half 파이가 되고요.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숫자로 예쁘게 하면 뭐죠? 말해볼래요? 이 새끼 몇 도야? 말해봐요. 180도죠. 그러면 이 새끼는 몇 도에서 맥스일까요? 말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을요 공 던지기 할 때요 과학적으로 45도로 던져야 가장 멀리 간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렇다면 문제 푸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45도만 알고 문제를 어지간히 풀 수 있어.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나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지금 봐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45도가 이렇게 생겼니 안 생겼니?
그쵸?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47도랑 누구랑 똑같아 해서 말해볼래? 43도와 똑같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45도 플러스 세타의 거리는요, 45도 마이너스 세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더라 라는 것까지 여기 그래프에 나온다 라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잘 봐요. 니들이 45도일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지만 욕심을 내면 47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43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배웠어요, 여러분? 자, 프리폴 배웠죠? 버티컬 런치 모션 배웠죠? 근데 뭐도 배웠어요? 자, 프로젝트 모션 몇 가지 배웠어요? 진짜? 두 가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자,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자, 종이 한 장 줄 거예요. A4 종이 한 장 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점을 따따따따따 이렇게 그리고요. 아까 얘기한 따라라따라 2, 3, 4 이렇게 하면 되고요. 따따따따따 따라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행 맞아 안 맞아?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한다? 뚜 하면 여기 따따따따따 할 거 말할 게 많아 안 많아? 실제로 내일 이걸 종이 한 장 줄 거야. 내일 모레. 알겠어요? 너 빼고 다 해요. 이 내 수업 들은 애들은요. 종이 한 장에 그거를 복원하는 게 너희들의 미션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애들 다 했어요. 알겠어요? 엄청 많아요. 한 번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아무튼 종이 한 장 줄 거예요. 이 내용 거기 들어있어야 돼. 알겠어요? 알겠죠?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퍼포먼스야. 알겠니 얘들아? 예. 알겠죠? 눌러줘요.